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커뮤니티에 가면 한국에 가서 알게 된 사실들이라는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거나 여행을 온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올리는 것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글을 보고 여러분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군 복무를 한 경험을 글로 적었습니다. 영상 후반에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2018년에 전역했다고 했으니 아마 군 복무 시기는 2016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올해 23살인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중국인이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동생이 한 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동생과 자신이 외국에서 유학을 할 경우 한국 국적이 더 편하다고 판단한 부모님이 그렇게 결정해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신에게 조선족이냐고 물어보는 네티즌들에게는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한족인데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은 조선족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고 2018년도에 전역하고 현재는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며 엄마와는 중국어, 아빠와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계속 중국에서 자랐으며 한국에는 단 한 번 와본 적도 없으며 오로지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처음 왔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학업 때문에 한국 국적이 편해 그 국적을 취득했고, 국적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까지 한 것인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데 군 입대를 위해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감동적인 스토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 펼쳐지는 이 사람과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내용을 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에서 군 복무를 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이게 군 복무인지 스파이 활동을 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고 느낀 23가지 점을 쓴 글입니다. 의미 없는 소주제는 제외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문 소개가 끝나면 곧바로 글쓴이와 네티즌들이 주고받은 댓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입니다. 첫 번째, 연령관은 세계 제일. 여기서 말하는 연령관은 경로우대를 따지는 그런 나이관이 아니라 나이차를 매우 엄하게 보는 한국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군은 계급제이지만 선임도 나이가 많은 후임이 들어오면 불편해한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선임이 나이 많은 후임에게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군에서는 허용치 않는다. 두 번째, 군인을 낮게 보는 사회인식. 한국에서 현역병은 사회계층으로 보면 아래에 속한다. 길을 가다가 뺨을 맞아도 이에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풍토가 군인을 무시한다. 그래서 나도 일반인들을 만나면 피해 다녔다. 이러니 한국의 군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없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현역병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세 번째, PX는 천국.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18만원에서 36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했지만 PX와 이동식 PX, 즉 황금마차에서 파는 물건들은 세금이 없고 국가 보조금의 지원에 의해 가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네 번째, K2 소총. 국내에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9호식 총은 놀이쇠에 멈추가 없지만 한국에 K2 소총은 있기 때문에 탄창을 교환하고 바로 막힘없이 사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운반 손잡이가 없어서 휴대가 불편한 점이 있다. 다섯 번째, 부사관과 장교 모두 간부에 속한다. 글쓴이가 이를 쓴 이유는 중국에서는 2등병부터 부사관까지는 사병에 속하며 위관부터 장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여군에는 병사가 없다. 전부 부사관이나 장교로 시작한다. 2년 동안 고생하며 군 복무를 했는데 갑자기 임관 3개월 차 여군 소위가 왔는데 나보다 더 군에 대해 모르지만 계급은 6단계나 높았다. 일반적으로 병장이 초급 장교나 부사관보다 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일곱 번째, 계급 체계가 중국과는 다르다. 먼저 현역병인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있고 그 다음이 부사관인데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이며, 그리고 저 금빛 찬란한 마른 모는 준이라고 하는데 하사관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지만 장교보다는 아래에 속한다. 부대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하사관이 엄격한 진급시험을 거쳐 준위가 된다. 다음으로 위관장교로 소위, 중위, 대위가 있고 영관급으로 소령, 중령, 대령이 있다. 한국에는 중국의 대교에 해당하는 계급이 없고 별의 개수에 따른 장군이 있다. 중국의 대교는 한국의 준장과 비슷한 계급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교 구분한 것은 국내 네티즌들을 위해 국내 방식으로 비교한 것임을 밝힌다. 여덟 번째, 신병훈련소는 보통 5주에서 6주에 걸쳐 훈련한다. 이 기간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마트도 가지 못해 많은 이들이 금단현상에 힘들어한다. 이 훈련소 기간이 특히 힘들며 많은 이들은 이때 비로소 자신이 군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지금도 당시 신병훈련소에서 같이 훈련했던 동기들이 가장 그립다. 비록 5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잊기 어려운 5주였다.
아홉 번째, 부대 이름. 한국의 부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칭이 있다. 가장 공식적인 명칭은 숫자식 명칭인데 예로 육군 무슨 무슨 부대라고 부르며 그 다음이 편제 명칭인데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군단, 무슨 무슨 사단, 포병연대, 이중대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별칭인데 지리는 것으로 짓는다. 예를 들면 백호부대, 비호부대, 백골부대 등이다. 열 번째, 우월의식. 현역병은 의경을 무시하고 의경은 공익을 무시한다. 한국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모두 현역으로 복무하며 의경은 경찰의 일부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 공익은 일반적으로 국가시설을 관리하는 지하철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배치되는데 몸이 좋지 않거나 인맥에 의거해 청탁으로 들어간다. 11번째, 경례구호. 한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경례는 그냥 경례만 하면 되는데 뒤에 꼭 구령을 붙인다. 가장 흔한 것이 충성이며 어떤 부대는 필승, 단결, 전진, 이기자, 백골, 맹호, 강철, 백마, 화랑, 결전, 태풍 등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이는 굳이 전쟁을 안 해도 구령으로 상대를 죽일 심산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2번째, 훈련 강도. 어느 부대의 훈련이 더 강하다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A는 특수부대 행정병이고 B는 야전 전투부대의 소총수라면 보통 대외적으로 A는 특수부대, B는 육군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어느 부대의 훈련이 더 강한가라는 것은 그 부대에서 어느 직책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13번째, 간부가 되는 법. 부사관이 되는 법은 현역병이 직접 신청하는 법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개 모집하기도 한다. 장교가 되는 법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 ROTC, 둘째, 삼사관학교 졸업생, 셋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이에 해당된다. 왜 한국에서는 장교를 배출하는 곳을 사관학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사관이라고 부르면 보통 하사관을 지칭한다. 14번째, 정치적 입장과 종교신앙. 한국의 군은 종교활동을 권장한다. 주말이면 종교행사에 맞춰 기독교, 천주교, 불교행사에 참여하고 종교가 없는 나 같은 경우는 누워서 잠을 잤다. 부대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간섭하지 않으면 현역병들도 대선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많은 네티즌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왔는지 그 진실 여부를 묻자 다음과 같은 사진을 한 장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가운데 보는 것이 육군 참모총장의 기념상패이며 왼쪽은 2군단 군단장 기념상패, 오른쪽은 자신이 전역 후 중국 청도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해군 행사에 도움을 준 이유로 받은 작은 선물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총 23가지 소주제 중에 제 판단에 의해 필요한 1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과 글쓴이가 주고받은 댓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모두 5603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개인 신변잡기는 제외하고 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추측할 만한 댓글들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댓글의 80% 이상을 모두 직접 읽고 분석했으며 댓글이 일반 네티즌이면 네티즌이라 미리 말하고 글쓴이가 쓴 댓글이면 글쓴이라고 미리 읽고 댓글을 리딩하겠습니다. 네티즌, 중국 사회주의 한국 지부 대변인이시군요. 글쓴이, 한국에도 여러 당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제 자유라 그들의 색안경을 쓰고 저를 봐도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네티즌, 마음속에 공산당이 있군요. 글쓴이, 저는 공산주의 계승자니까요. 네티즌, 한국 사람들은 왜 군인을 무시하나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런가요? 글쓴이, 미군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군인은 사회 인지도가 낮습니다. 네티즌, 광주 때문에 그런가 보군요. 네티즌, 아우님의 마음속에 당이 있고 사회주의 계승자의 붉은 깃발을 받아줘서 고맙군요. 네티즌, 지금도 군 복무 중인가요? 복무를 마치면 한국에 있나요? 아니면 중국에 있나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질문이 좀 많네요. 글쓴이, 저는 지금 스위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티즌, 마음속에 공산당을 간직한 한국 사람은 처음 봅니다. 글쓴이, 저를 어린아이 때부터 붉은 피가 흐르는 중국 동포로 봐줬으면 합니다. 네티즌, 글을 쓴 분은 한국 국적인가요? 글쓴이,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네티즌, 님은 향토사단에서 근무했나요? 그리고 스위스에 EHL 다니세요? 부럽네요. 글쓴이, 이 사단이 향토사단인가요? 저는 주로 제1야전군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EHL은 1년 후면 졸업합니다. 네티즌, 한국 국적인가요? 글쓴이, 네, 중국 국적이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중국에서 군복무했을 겁니다. 네티즌, 유창한 중국어로 한국의 병영생활을 묘사하다니 정말 인생에서 보기 드문 경험을 하셨군요. 예전에 소녀시대가 군 위문 공연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군인들이 자신의 관물대 앞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두던데 이런 것은 흔한 일인가요? 글쓴이, 필수적으로 붙입니다. 저는 당시 블랙핑크를 붙였습니다. 네티즌, 참 멋있네요. 만약 한결같이 당을 생각한다면 오성홍기는 찬란한 햇살을 선보이면서 당신이 국정 문제를 돌파하여 용감하게 사회주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계승자가 되십시오. 글쓰니 우리는 공산주의입니다. 당연히 계승자가 될 것이며 졸업 후 조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티즌, 님은 자신이 중국인에 속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쓰니 저는 마음속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저를 중국인으로 생각합니다. 네티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한국에 군 복무를 하러 갔나요? 지금 중국에 사는 한국인인가요? 어떻게 외국인이 마음속에 공산당을 두고 있죠? 글쓰니 첫째는 군 복무로 제 자신을 단련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현재 스위스에 있으며 세 번째 마음속에 공산당이 있다는 의미는 저는 지금의 중국 사회주의와 정책에 찬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외국 국적이라 공산당 입당이 되지 않으니 내 마음은 우리 조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티즌, 왜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죠? 신기하네요. 한국군 식사는 어떤가요? 먹을만한가요? 글쓰니 저도 중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싶었지만 국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식사는 평범했고 PX의 전자레인지 식품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티즌,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살았으니 한국 상황은 잘 몰랐을 텐데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어울리기 힘들지 않았나요? 글쓰니 맞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심지어는 저를 무시하더군요. 네티즌, 왜 이렇게 중국에서 자란 사회주의 색채를 가진 한국인이 온라인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제 친구도 그렇던데. 글쓰니 동화되었으니까요. 네티즌, 와, 참 신기하네요. 한국에서는 해병대가 가장 강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자 아이돌 위문 공연은 지금도 있나요? 아이돌 오면 분위기가 장난 아닌가요? 글쓰니, 병과가 강함을 말한다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직책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의 행정병은 야전부대 소총수만큼 훈련 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네티즌, 참 신기하네요. 한국 국적인데 마음속에 공산당을 품고 있다는 것이. 글쓰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국에는 그리 많은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국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네티즌, 안녕하세요. 민정경찰에 대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DMZ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 들었습니다. 이곳은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조직에서 무슨 추천을 하나요? 글쓰니, DMZ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정경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DMZ는 전문 DMZ 수색팀이 있습니다. 기타 민정경찰들은 단지 소속이 그곳일 뿐이며 실제 DMZ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작위 배치이며 수색대는 선발합니다. 네티즌, 멋진 형님, 마음속에 조국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계속 그곳에 잠입해 계시면서 조국을 위해 정보를 제공 바랍니다. 글쓰니, 저는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댓글들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군 복무인가요? 스파이 활동인가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 사람은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 국적을 소지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합니다. 마치 모르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 2년 동안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돌아가서 주변 도둑놈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다니는 거 뭐가 다를까요? 더 궁금한 것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군 복무를, 그것도 최전방 GOP에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원본이나 댓글들을 보면 군에서 복무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